안녕하세요. 블록체인 바로잡기의 전희일임입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기술에 사용되는 건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상거래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전자 서명 그리고 해시와 관련된 내용,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중학생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학에는 대칭키 암호라는 게 있어요. 대칭키 암호는 동일한 키로 잠그면 동일한 키로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디지털 도어 락과 같은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할 때, 잠글 때 사용한 비밀번호 그대로 그 락을 풀 때도 그 비밀번호를 푼다. 이게 대칭키 암호다. 암호학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이렇게 헬로라는 말이 있죠. 여기 헬로라는 글씨가 있어요. 그럼 사실 이것은 옆에 표를 보시면 그냥 모든 이 알파벳의 숫자를 부여하면 이렇게 어떤 일련의 숫자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헬로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암호를 해볼게요. 우리가 키를 그냥 3이라고 하는 숫자로 키를 했다 치면은 이 각각의 숫자에 전부 다 3을 더하는 거예요. 8에다가 3을 더하면 11이죠. 11이면 K가 되겠죠. 5에다 3을 더하면 8. 12에 3을 더하면 15. 15, 18.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 8, 15, 15, 18. 여기에 해당되는 알파벳은 K, H, O, O, R. 이렇게 암호화가 된 겁니다. 아주 단순한 암호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시 복호화할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숫자에서 3을 빼면 다시 이 글자가 나오고 다시 원래인 hello라는 말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대칭키 암호화를 통해서 비밀 메시지를 어떻게 보내느냐? 자, 앨리스가 있고 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앨리스의 대칭키예요. 먼저 둘이 만나요. 만나서 키를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common secret이라고 하는데, 이제 밥과 앨리스가 동일한 암호화 키를 교환을 했죠. 그럼 앨리스가 hello라는 메시지를 이 키로 암호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알아볼 수 없는 문자로 바뀌었죠. 전달이 되고요. 밥에게 밥이 다시 이 키로 복화를 합니다. 그러면 원래 평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원래 메시지를 받아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대칭키 암호 통신에는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앨리스와 밥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앨리스와 밥은 국가 정보요원입니다. 그래서 밥이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앨리스가 밥에게 비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둘이 만나야 되는데, 중요한 건 대칭키는 유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대칭키를 다시 교환을 해야 돼요. 다시 만나기 쉽지 않겠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원격지에다가 키를 전달하면 그 이동 경로, 네트워크 이동 경로에서 이렇게 유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밥에게만 비밀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자, 여기서 이렇게 유출이 안 됐다 하더라도 어떤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냐? 밥이 알고 봤더니 이중첩자였어요. 그래서 캐롤에게 이 비밀키를 또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르는 앨리스는 밥에게만 비밀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캐롤도 이걸 알수 있겠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이 나왔어요. 자, 비대칭키 암호화 기술은 어떻게 다르냐? 대칭키와는 다르게 잠글 때 사용한 비밀번호랑 이 락을 풀때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서로 달라요. 이건 이제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사용했던, 풀었을 때 사용했던 키로 잠그면 반대로 잠글 때 사용했던 키로 해제가 돼요. 이걸로, 이쪽으로 잠그면 이걸로 풀어야 되고, 이쪽으로 잠그면 이걸로 풀어야 되는, 이런 속성을 가진 대칭,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을 비대칭키 암호라고 합니다. 관련된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비밀 메시지를 바비 앨리스한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앨리스가 비대칭 키를 생성을 해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이 비대칭 키두 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앨리스만이 알고 있는 비밀 정보죠. 자, 이걸 이중 하나의 키를 앨리스가 밥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밥은 이것을 이제 앨리스한테 보낼 때이 키로 써야지, 이걸로 잠궈야지라고 해서 to 앨리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hello라는 메시지가 암호화가 됐고, 암호화된 메시지가 앨리스에게 전달되면 앨리스는 기존 키로 복화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앨리스가 밥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밥이 앨리스한테 비밀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to 앨리스라고 하는 내용은 다른 사람들한테 유출이 돼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밥뿐만 아니라 캐롤에게도 동일한 이 to 앨리스라는 밥에게 줬던 같은 키를 공유해도 똑같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죠. 즉, 캐롤도 앨리스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밥이랑 캐롤만 할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anyone, 누구든지 앨리스한테 비밀 메시지를 보내려면 뭐가 있으면 되죠? 예, 이 to 앨리스라고 하는 키만 있으면 되겠죠? 그 누구라도 이 to 앨리스라고 하는 키만 있으면 앨리스에게는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제 이름을 to 앨리스가 아니라 Alice for Public. 자, 앨리스가 Public을 위해서 제공하는 키라고 해서 이건 이제 Public 키라고 막 얘기를 해요, 보통.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어요. 자, 그럼 앨리스는 밥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지?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앨리스가 밥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밥이 자기만의 키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밥의 키를 생성을 했고요. 마찬가지 앨리스가 그랬듯이 밥이 자 앨리스뿐만 아니라 퍼블릭에게 이키둘 중에 하나의 키를 공개를 하면 이렇게 앨리스뿐만 아니라 그 누구라도 밥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 앨리스 있는 거 보이시죠? 앨리스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면 계속 요거는 암호를 해제하는 데나 여태까지 사용됐었죠, 요 키는. 그런데 반대로 이걸로 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앨리스가 이번에는 이 헬로라는 메시지를 자기의 개인 키로 락을 걸었어요. 자, 그리고 이걸 공중에게 배포를 해요. 자, 그러면 이 암호화된 메시지를 퍼블릭이 받았죠. 밥과 캐롤을 포함한 대중이 받았습니다. 자, 이거를 받은, 메시지를 받은 것을 복화를 할 건데, 캐롤 걸로 해도 복화가 안 되고요. 밥의 퍼블릭으로 해도 복화가 안 돼요. 그런데 앨리스의 퍼블릭으로 했더니 메시지가 딱딱 풀려서 헬로라고 복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것은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요 나머지 있는 키는 앨리스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블릭에게 보낼 메시지, 그 메시지 주의 출처다라는 걸 증명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Alice for Private, 그래서 앨리스의 개인 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암호하고, 안전하게 전달하고, 동시에 그 메시지의 출처를 밝히는 일까지 완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효율을 위해서 한 가지가 더 기술을 더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해시예요. 특히 블록체인,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거는 이제 256 해시인데, 256 해시라는 거는 256비트 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8비트, 그러니까 즉 1바이트짜리 해시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바이트는 이렇게 8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데이터 구조입니다. 1바이트는 8비트, 8비트는 2의 8승이죠. 그래서 총 256. 자, 그래서 이건 하나의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전부 다 꺼져 있으면 0, 스위치가 하나 켜져 있으면 1, 여기 이쪽에 있는 게 하나 켜져 있으면 2.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은 255라는 숫자를 부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총 가짓수가 256개의 가짓수. 즉, 이 8개의 스위치를 모아서, 이 8개의 스위치를 모아서 이 모든 상태의 조합값이 256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하나의 조합값에 대해서 우리가 숫자를 붙여서 수치화할 수 있죠. 바이너리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1바이트 길이의 해시는 뭐냐? 이를테면 간단한 기역, 니은. 이것을 하나 해시했어요. 해시를 했더니 이제 숫자가 234라는 값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책한 권을 넣어도 책한 권의 전체 내용이 하나의 이렇게 256 가지 중에 하나의 코드로 환산이 되는 거죠. 변환. 여러 개의 책을 다, 여기 있는 데이터 다 넣어도 이 모든 데이터가 가진 특성을 잃고 그냥 129라고 넣었던 하나의 코드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제 97이 나와요. 재밌는 부분은 뭐냐? 요 앞에 있는 A 있죠? 요 A 조금만 이렇게 대문자로만 바꿔도 98, 뭐 이렇게 근처 유추할 수 있는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수치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해시 함수의 특성이에요. 기본적으로 해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를 이 해시 함수를 원본 데이터가 동일하면 항상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결과값으로부터 반대로 원본 값이 무엇일까를 유추할 수가 없는 거죠. 즉, 이책한 권을 해시를 하면 58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58이라는 숫자로부터 이책한권 원본 데이터를 다시 복구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단방향입니다. 이렇게 단방향으로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바이트짜리, 즉, 256가지가 안 되는 데이터를 취급할 때는 그 모든 데이터의 특성을 일일이 기입할 게 아니라 그냥 1바이트짜리 해시를 하면 우리가 이제 유니크한 코드 값을 부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봤어요. 번호가 있죠. 그래서 나, 쟈니림은 내 지갑 A29-FF 속에 3 비트코인을 지갑 Z01-29로 이체하겠음. 이런 원본이 있어도 요거를 해시라면 요게 그냥 숫자 102라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102는 요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나요? 라는 메시지를 해도 그냥 3이라는 숫자로 나오고요. 어떤 하나의 편지 전체를 넣어도 97. 음악 파일 하나를 통째로 넣어도 221. 동영상 파일 하나도 72. 사진 파일 89. 책한 권. 뭐 설계도 뭐그 우주에 있는 어떤 별의 행성의 어떤 이렇게 뭐지 위성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256개를 넘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그 해시 값이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넣더라도 큰 집합을 256 중에 하나의 값으로 다 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56을 넘어가면 반드시 또한번그256 중에 하나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번 쓰이는 게 생겨요. 이런 거를 충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인덱스만 보고선 매핑이 되는 게두 개씩 생기니까 이게
어떤 인덱스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이게 어떤 제목이나 코드 값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릿수를 좀 늘려봅니다. 그래서 자, 256 해시는 256비트 해시고요. 이제 이거는 바이트로 표현하면 32바이트 해시예요. 자, 그래서 이를테면 제가 I will send you 1000달러. 1000달러 보내겠습니다라는 글자를 256 해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실제로 SHA-256 해시를 적용한 결과값이에요. 이렇게 쭉 나와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해시 함수의 특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컴마가 있죠? 이 컴마를 잘 보세요. 요거를 점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하나를 점으로 바꾸면 1달러가 되죠? 자, 1달러가 되면 이걸 해시를 하고 나면 전혀 다른 결과값이 나옵니다. 전혀.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도 바꾸면 티가 나는 거죠. 자, 256 해시의 실제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고요. 자, 그래서 256 비트는 결국 2의 256승인데, 얼마나 많은 가짓수의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자, 8의 32승이고요. 그럼 256의 32승. 그러면 이제 16의 128승은 10의 82승보다 훨씬 크죠. 자, 10의 82승이 뭐냐면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전체 원자 개수가 10의 82승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이 가짓수를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훨씬 많은, 그러니까 문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거의 무한대의 것을 다 거의 어떤, 거의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취급하는, 의미 있게 취급하는 모든 information에 대해서 유니크한 식별 코드를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기능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256 해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아까 했던 그 전자 서명을 좀 더, 좀더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 비대칭 키만 가지고도 누가 작성을 했는지 출처라든가 이런 전자 서명 기능을 할 수는 있었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자, Hello, I love you. I will give my new car to you this Christmas. 자, yours, Alice. 이렇게 해서 이제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앨리스의 개인키로 통째로 암호화를 해버리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자 서명, 뭐 계약서 상의 도장은 이런 모습이 아니죠. 어떤 모습이죠? 사실 이런 모습이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이렇게 이제 디지털 지장을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이 내용을 한번 해시를 합니다. 이 내용이. 보통은 이제 내용이 훨씬 길기 때문에 지금은 해시한 결과값이 좀 더, 복잡하게 나왔는데 보통은 이제 여기 원문이 더 길겠죠? 아무리 길어도 딱 이만큼 사이즈가 이렇게 딱 고정 사이즈로 나오는 거예요. 해시 값은. 그럼 이제 해시된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 해시된 결과를 암호화해요. 그럼 이것을 암호화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면 이것을 첨부하는 겁니다, 문서에다가. 지장 대신에 이 문서의 해시 값, 즉, 이 문서의 코드 값을 암호화해서 이 문서랑 같이 동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로 뭘할수 있느냐? 자, 이것을 앨리스의 퍼블릭키로 복호화가 된다. 그럼 뭐가 확인됩니까? 이거는 앨리스로부터 온 거구나. 그 다음에 이 복호한 내용을 원본을 해시한 거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그러면 내용이 증명이 되죠. 이렇게 전자 서명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비대칭 키와 해시를 이용한 전자 서명의 동작 원리를 이해하시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추천 댓글 좀 부탁드려요. 와,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하다니, 뭐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많이 달아주세요. 그래야 좀 클릭하고 들어오신 분이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끝까지 볼 수 있도록 되겠죠.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바로잡기 잔일입이었습니다. 바이바이.